아,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당황했어요. 그건 진짜 필요해서 그래. 이럴 수도 없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하다 보잖아요. 네. 느낌상인지 모르겠지만 아 정수 형 저게 진짜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혼란이 와요. 헷갈려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장장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. 아 짜증나 진짜. 이게 이 정도면 진짜 싫어하는 거야. 아니 아, 어차피 네. 우리는 네. 한정수 오늘 보고 말 거니까 여기서 최대한 잘해주는 거지 뭐. 아니 재밌어요. 아, 네. 시원해 정말.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이제 탁재훈 씨랑 같이 이제 뭐 옵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많이 아니 예능계 실제로 네.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. 네. 그러니까 재훈이 형을 통해서 제가 일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.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이 사람 스타니까 저 사람이 스타니까 탁재훈 옆에 붙어 있는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제일 정말 심하게 들었던 말은 저하고 가장 이제 가까운 이제 감독님 한 분이 야 네가 지금 연예인 쫓아다닐 때냐? 연예인인데? 어머머머 이제 그게 되게 보기 싫었던 거야. 야, 너 지금 한참 일해하고 열심히 연기하고 작품 해야 돼 내가. 형님도 연예인인데. 왜 너 그렇게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나는 그냥 이 형 자체가 그냥 좋아서 그런 건데. 좋아서 그런 건데. 탁재훈 씨를 끊었다는 얘기. 탁재훈 씨 끊은 지 오래됐죠. 아 그래요? 네, 3년 됐죠. 근데 진짜 근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요. 아니 이산 가족도 아니고 정말 몰래 만나 몰래 그럼 정말 이 형이 정말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 볼래다가도 제가 망설이다 안 한 적이 되게 많고 아, 헤어진 그래요? 여자친구도 아니고 네. 네. 정말 이 정말 궁금할 땐 이 형 매니저한테 걸어서 아 그래 저 형 뭐하니 오늘 뭐 뭐 뭐야 그래 잘 별일 없지 하고 그랬던 적도 있고. 아.